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요즘 겨울답지 않게 요즘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람은 조금씩 찬바람이 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번 주 내내 마치 초봄 같은 그런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진짜 이 온 섬이 눈으로 꽁꽁 얼었던 때가 엊그제같이 느껴지는데 이제 진짜 와 봄이 왔구나 싶기도 하고 네. 저희 옷차림만 해도 좀 이제 가벼워졌어요. 그렇죠. 조금 약간 슬림해졌죠.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봄이 온 것 같은 날씨지만 아직 겨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날씨 좀 변화가 있어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다음 주부터는 또 날씨가 쌀쌀해진다고 하니까 날씨 체크 잘 하시면서 건강관리에 또 신경을 쓰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와 기온이 확확 바뀔 때는 네. 이 바뀌는 날씨에 좀 우리 몸이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또 에너지를 소모한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면역력 관리에 더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면역력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왜 감기가 안 낫지? 나 왜 이렇게 피곤해? 맞아, 맞아요. 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면역력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생활 습관 개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뭐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그리고 개인 위생 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하시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자, 이 시기에 정말 적절한 운동과 휴식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좌영국 리포터가 준비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제가 인생의 첫 경험, 정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왔는데요. 도전. 우리 또 두 분은 네. 이렇게 스카이 다이빙이라든지, 번지 점프라든지 뭐 이런 도전하기 힘든 그런 종목들을 좀 이렇게 도전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카이 다이빙 뭐 그건 한번 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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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약간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네.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하면 좀 과감한 도전을 해보고 싶기도 해요. 인정시네. 저도 그냥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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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만 아직 해봤는데 어떤 종목? 어떤 종목? 저는 이제 뭐 번지 점프나 와 대단하다. 그런 거 이제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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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게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잘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한 가지뿐만 아니라 세 가지 종목에 와우. 첫 도전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어떤 종목일까? 생각만 해도 지금도 설레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추운 겨울 안에만 있을 순 없죠. 이럴 때일수록 많이 움직여야 몸도 마음도 튼튼해진답니다. 나가봅시다. 운동을 해야지. 제주에도 얼마든지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뭐가 바다에 뛰어드나요? 출동! 바다인데. 눈이 와도 좋아, 비가 와도 좋아, 추운 겨울에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운동 3종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체력과 재미 두 가지 토끼 모두 잡아볼까요? 살짝 예고만 봐도 지금 설레죠? 이 세 가지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와,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 운동을 위해 찾아간 곳은 뜻밖에도 국제학교였는데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형국 좌. My introduce myself. 좌영국 좌 선생. 왠지 영어를 써야 될 것 같고. Hello.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1년 내내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이곳이 바로 학교 안에 자리한 제주 최초 올림픽 규격의 아이스링크장인데요. 주말과 방과 후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도 스케이트에 도전해봤습니다. 스케이트 타본 적이 있어요? 처음입니다. 저는 저렇게 서 있기만 해도 힘들더라고요. 우와, 그런데 시작부터 쉽지가 않았는데요. 큰일 났다. 땅에서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다? 우와. 이때 빙판에 바람을 가르며 저를 구해줄 분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바로 신지은 강사님인데요. 저렇게 멋지게 타는 분들 보면 정말 부러워요. 정말 쉽게 네. 타시는데. 일세. 자, 발 모으고. 그렇죠. 자, 애기 걸음처럼 하나, 둘, 애기 하나, 걸었어요. 둘. 하나, 애기 둘. 같네요. 저 있는 데까지 오세요. 어쩔지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되어버렸는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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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진짜.
발바닥 주나요? 아, 보는 사람도 걱정이야. 그렇죠. 좋아요. 그렇지. 미끄러지는 느낌 알았어. 마음만은 김연아 선수인데 말이죠. 그렇죠.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 아이고. 아, 넘어지면 더 아플 것 같아서 우리 형국 씨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정신. 7.8기의 정신으로 다시 일어선 형국이 잘한다. 그렇죠. 좋아요. 좋아. 아, 다시 봐도 부끄럽네요. 1년만 젊었어도 잘할 수 있었는데 일단 후퇴, 후퇴. 아, 정말 부러워요. 저렇게 잘 타는 거 보면. 아이들이 타는 걸 보면 참 쉬워 보이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비결을 물어봤는데요. 이게 지금 타는 게 너무 부럽거든. 어떻게 하면 3주씩 잘 탈 수 있을까? 약간 꾸준히 연습 같은 걸 나가시고 그 꿈을 잃지 않는 희망 같은 게. 꿈을 잃지 않는 희망. 지금 12살한테 지금 45살 아저씨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꾸준히 하는 꿈을 잃지 않는 희망. 알겠습니다. 열심히 연습할게요. 네. 자,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이렇게 한 수 배우고 가네요. 또. 역시 꾸준한 연습만이 살 길이었네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저도 언젠가는 빙판 위를 쌩쌩 달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저희는 그 일반 입장 게트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네, 이제 정해진 요일이나 네,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아, 홈페이지. 네. 자, 바다예요. 어디로 가시나요? 이번엔 에메랄드빛 바다가 아름다운 김녕으로 향했는데요. 저의 두 번째 도전이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우와, 너무 잘생기신 강사님. 우와, 대단하십니다. 이게 겨울철에 바다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네.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겨울철에 바다를 들어간다는 거는 벌칙 아니에요? 상당히 새로운 체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카페 안에 있는 대형 수족관이었는데요. 아, 저기서 체험을 한다고요? 더 놀라운 건 이 안에 물고기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고기와 함께 놉니다. 바로 짠하고 인어가 제 앞에 나타났는데요. 와, 외부가 안 보여요, 형국 씨. 설마 저 인어처럼 해보라고 시키는 건 아니겠죠? 와, 제가 밑에서 엄청 감동이었어요. 와, 이렇게 하트 뿅. 저는 프리다이빙은 2016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머메이드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변신한 인어는 머메이드 다이빙이라고 해서 국내에 재작년에 처음 들어온 새로운 다이빙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제가 도전해볼 체험은 바로 이 산소 헬멧을 쓰고 수족관 안으로 들어가보는 일명 씨워킹인데요. 먼저 안전을 위해 지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선생님, 오케이 하면 괜찮으면 오케이. 안 괜찮으면 어떻게? EX 해주면 돼요. 자, 드디어 수족관으로 입수. 저의 생명줄이 달린 헬멧을 쓰고 천천히 수족관 밑으로 내려갑니다. 와, 저 때가 제일 긴장되지 않았어요? 와, 무섭더라고요, 처음에. 마침내 깊이 6m 수족관 바닥에 도착했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수족관 구경 좀 해볼까요? 우와, 상어에 귀여운 물고기들까지 가득했는데요. 애기랑 같이 들어가서 제가 무서워하는 표현을 못하고 씩씩하게 했어요.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좋아요. 어린 친구도 혼자 대단하죠? 12분의 짧은 시간 동안 다들 잊지 못할 체험을 하고 올라왔는데요. 와, 와, 안 무서웠어요? 재밌었어요. 와, 씩씩한 어린이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랍니다. 여러분들 집에만 계시지 마세요. 나오세요. 겨울에도 바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야, 멋지다. 마지막으로 도전한 운동은 클라이밍입니다. 바로 다음 종목 가나요? 벽에 튀어나온 손잡이를 잡고 인공 암벽을 오르는 도신형 래퍼츠인데요. 스파이더맨이 따로 없죠? 와, 제주 도심에 이런 웅장한 지금 클라이밍 공간이 있다니. 일단 클라이밍은 실내 스포츠로서 이제 매트에만 의지를 해서 등반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이때 클라이밍 실력자 두 명이 짠 하고 나타났는데요. 바로 이주와 자매입니다. 이 선수들은 선수들입니다. 선수예요? 네, 자매고요. 언니 주아는 청소년 국가대표라고 하는데요.
그 실력 좀 볼까요? 자세가 달라. 우와, 역시 국가대표는 다르네요. 순식간에 천장에 도착했는데요. 와, 전 옆에서 박수만 칠 뿐. 이번엔 동생 주의 차례. 언니 못지않게 민첩한 몸놀림으로 천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나 이거 보고 있었는데 내가 계속 손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안 무서워요? 네. 높이 있으면 무섭잖아. 아, 괜찮아요. 우와. 저는 처음 이걸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해서 더 키가 많이 커졌고 건강에도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번엔 제 차례인데요.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착지할 때 이렇게 무릎을 굽혀주셔야 돼요. 올라가서 1m 이상이다라고 할 때는 착지 후 이렇게 등으로 충격을 흡수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착지! 1m 위에니까? 예. 어, 무서워! 어,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 잘하셨어요. 옆에서 보던 동생 주혜가 저를 위해 시범을 보여줬는데요. 옆에서 볼 땐 참 쉬운데 전 착지도 무섭더라고요. 저렇게 높이 떨어지면 무서울 것 같아요. 보기엔 정말 쉬운데 말이죠. 아, 리포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름에도 씨름 선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강한 팔림과 복근의 힘이 필요하다고 해서 으라차차 점먹다님까지 따해봤는데요. 과연 올라, 성공할 올라, 것인가? 올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 아니 뭐야? 아니 경사, 아, 경사가 저 있잖아요. 높이 올라간 줄 알았는데. 경사가, 아, 정말 쉽지 않네요. 볼 때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일단 클라이밍은 유산소와 무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지방률 감소에 도움이 되고, 네. 이제 실내에서 날씨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스포츠입니다. 클라이밍 사랑해주세요. 빙판위를 질주하는 짜릿한 스케이트. 겨울에도 온몸으로 바다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워킹. 전신 운동의 끝판왕 클라이밍까지. 이 겨울을 신나게 즐겨보세요. 아, 일단 도전에 박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 정말 새해 도전은 대단하세요. 다 했다, 진짜. 맞습니다. 정말 아우, 지금 보기만 해도 정말 설레고 네. 다시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한데요. 정말 이 세 가지 종목이 정말 다 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중에 이 아이스링크장. 정말 제주도에서는 접해보기 힘들고 좀 TV에서만 접해보던 건데 네. 좀 아슬아슬 하면서도 많이 넘어지기도 했고 네. 이런데 그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적응력이 빨라서 아이들도 네. 많이 이렇게 금방 배워서 기초만 배워서 하면 네. 금방 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우리 겨울철 우리 아이들 아이스링크장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아까 그 학생 코치가 얘기해 네. 주셨잖아요. 아, 꾸준하게 희망을 잃지 말고 꾸준하게 해야 된다고. 교훈. 예. 근데 아이스링크장이 제주에 있다는 사실을 저도 잘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1년 4계절 내내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4계절 내내 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가서 얼마든지 일반인도, 저긴 국제학교에 있는 데인데 네. 일반인도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아까 보면서 개인적으로 도전하고 싶었던 건 그 머메이드 다이빙. 아, 너무 머메이드. 일단 예쁘잖아요. 아, 보기에. 잘할 것 같아요. 이게 또 요즘에 또 각광받고 있는 게 바디 프로필이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네, 근데 네. 이걸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머메이드 복을 입고 찍는 분들 맞아, 많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또 수족관에 또 들어가기 전에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요? 뭐 관계자분들께도 전화해서 저한테 맞는 슈트가 있을까요? 기본 장비를 갖춰야 되는데 또 몸이 커서 슈트가 안 맞을까봐.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보셨잖아요. 저한테도 들어갈 정도니까 우리 일반인 분들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슈트가 이게 딱 제공이 되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머리에 쓴 거는 약간 공간이 너무 없어 보이긴 했어요. 아, 그렇나요? 왜 그래요, 장인정아 선수? 아니, 왜 그래? 그래도 물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도 하나도 헝클어지지도 않고요. 이 안에는 않았어요? 아주 자유롭습니다. 아마도 장인정아 아나운서는 네. 뭐 모든 장비가 사이즈가 다 여유 있게 준비가 돼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예. 스케이트 탈 때의 머리 안전모도 제 최고 대형이었습니다. 다양하게 네. 있다는 거, 사이즈는. 그렇죠. 네. 아까 보니까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 도전도 하셨잖아요. 클라이밍은 어땠어요? 클라이밍 저 정말 재밌었고요. 네. 일단은 땅에서
짚고 다니기 편하니까 네. 너무 좋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흥미롭더라고요. 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클라이밍, 제주도에도 이렇게 클라이밍장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주도 제주시에 있는 제주 종합경기장 안에 있는 오름마당이라든지 그리고 한림에 있는 인공 암벽 이 두 군데는 소정의 금액만 내면 얼마든지 도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안에 있는 그 클라이밍장이 있는데요. 그곳은 무료라고 해요. 기본 교육만 받으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도전이 가능합니다. 저도 네. 꼭 도전해볼 거예요. 또 좋네요. 네. 일단 우리 형국 씨의 생애 첫 도전, 세 가지 네. 종목 도전. 너무 설레요. 축하드리고. 네. 앞으로 희망을 잃지 마시고 네, 희망을 예, 꾸준하게 노력을 하시면 더 잘하실 거예요. 재밌는 종목으로 네. 운동하기. 너무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행복한 삼촌들의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네. 누구를 만나고 오셨죠? 두 분은 혹시 클래식 좋아하십니까? 클래식? 네. 아우, 클래식 좋아하죠. 네. 갑자기 손이 이렇게 모아지는. 예, 클래식 하게 되면 좀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눈을 감게 되고. 아, 그렇죠. 뭔가 예. 들으면 손이 올라가요. 네네. 라디오 채널도 이렇게 한 번씩 돌려서 네. 한번 듣기도 그렇죠. 하고. 인정 씨는 네. 좀 어떠신 편이세요? 저도 이제 뭐 아침에 약간 이렇게 토스트 한 장에 갑자기 네.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사과 한 쪽과 네. 함께 이렇게 티를 마시며 네. 듣는 그런 걸 상상을 하곤 하죠. 자, 우리 제주에서도요. 이 클래식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조성진, 임윤찬 같은 젊은 음악가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클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이 메마른 정서의 오아시스 같은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문화기획자 삼촌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호. 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안 오셔? 아유, 또 우리 현진 PD 또 짝꿍 만나러 왔네요. 부대님. 어디서 나타나? 예? 야, 이거 잘 어울려. 복장이 뭐예요? 뭐예요? 이거? 아이, 촌스럽게 진짜 오늘 저기 그 예술가 음악가 분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어? 다 이 TPO, TPO, 애티튜드. 애티튜드. 아, 근데 약간 지휘자 느낌 나지 않아요? 정말. 백장이라니. 정말 음악이 있는 곳에, 예술이 있는 곳에 또 이렇게 해야 좀 이제 격식도 있고 또 그분들을 위한 이 애티튜드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살짝 투머치인데, 제가 보기에. 아하, 참 뭘 모르는 소리 봐, 뭔 소리. 자, 일단은 뭐 오늘 저희 예술가분 뭐 어느 분이세요, 근데? 예술가분? 일단 가면 알아요. 가면 알아요? 야, 뛰면 안 돼. 우아하게, 우아하게. 가시죠. 가시죠. 우아하게 찾아가는 곳은 제주시 해안동에 위치한 한 작업실이었는데요. 분명 음악가라고 들었는데 문서 작업만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이죠 이게? 아니 그 음악가 예술가라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 옷을 이렇게 멋지게 연민복 입고 왔는데 지금 이게 그 보면 되는 악기는 어디 있고 왜 다 노트북이 무슨 문서들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일단. 네 안녕하세요. 음악하시는 연주자분이라고 해서 네네. 듣고 이렇게 조금 옷을 좀 차려입고 왔는데. 잠깐만, 되게 그냥 그 댄디하게. 정우 씨 되게 민망한가 봐요 지금. 네. 아 누구세요? 자,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연주도 하고 문화 기획도 하고 공연장 운영도 하고 있는 문화계 진정한 엔잠러 강태영 씨입니다. 듀얼리스트. 지난 2017년 프랑스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강태영 씨는 고향인 제주로 다시 돌아와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엔잠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1인 기획자다 보니 모든 업무를 혼자서 다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갤러리이자 하우스 콘서트가 펼쳐지는 곳으로 강태영 씨가 운영 중인 애월의 한 공연장인데요. 이곳에 제주 출신 연주자들로 이루어진 제주현악학회 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비올리스트로서 연습에 참여한 강태영 연주자입니다. 약간만 더 빨리 붙으면 되겠다. 야, 오늘 제가 옷을 참 잘 차려입고 온 것 같아요 보니까. 크, 역시 TPO를 생각하는 정종우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그 곡은 어디서 한 번쯤 좀 들어봤던 곡 같기도 한데 네. 어떤 곡일까요? 아 이게 멘데스 존의 사중주 곡인데요. 다 비슷합니다. 클래식의 곡이라서. 네. 팀 내의 호흡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팀을 창설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오. 근데 이제 이 연주 준비를 하는 이유가 이 제주 현악학회라는 것이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 현악학회에서 우리 회원들이 앙상블 연주를 합니다. 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제주도의 현악 발전과 현악의 인기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연습이 한창인 이 공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벽부터 무대까지 강태영 씨가 한땀 한땀 손수 만든 공간이라고 합니다. 음악과 그림이 있는 이 공간에서 그동안 많은 공연들이 펼쳐져 왔는데요. 강태영 씨가 기획한 공연들뿐만 아니라 무대가 필요한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대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림도 있고 악기도 있고 아까 또 이제 그 연주 연습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공간입니까? 여기는 애월에 있는 오디토리움이라는 공간인데요. 사실 이제 원래 목적은 그 공연장으로 제가 만들긴 했는데 항상 음악과 저는 미술은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림도 같이 걸어놓으면 음악 감상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제 거꾸로 작품,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데 음악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네. 약간 문화기획자라서 가능한 컨셉이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요. 아무래도 조금 더 연주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연주자들이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더 좋은 환경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조금 전 함께했던 그분들의 공연도 직접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어떤 기획 의도가 있는 공연이에요? 아까 저희가 연주한 거는 이제 현악 사중주지만 네. 이제 그것도 편성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듀오가 될 수도 있고 일단 뭐 피아노가 낀 뭐 트리오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다양한 편성들을 한 번에 접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악학회에서는 그런 다양한 편성의 실내악 팀들을 한 무대에서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기획을 했고 이제 도민들에게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조금 알리기 위해서 이걸 또 기획을 하게 됐어요. 지난 13일 제주 현악학회 멤버들의 앙상블 하모니가 펼쳐졌는데요. 다시 들어도 너무 감미롭지 않나요? 뭔가 이곳에 오면은 그 클래식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만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살짝 경계심이 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공간을?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참 고민인데 네. 저희는 이제 이런 공간에 찾아오는 분들이 그냥 아무나 쉽게 그냥 뭐 집 앞에 놀러 오듯 그렇게 와주셨으면 하는데 이제 실제로 오시는 분들은 그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이제 한번 와보신 분들은 아 이게 그렇게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구나 하고 쉽게 찾아오시는데 처음에 오시게 하기가 제일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여기 와보면 이렇게 너무 격식이 있거나 이렇게 격식이 있거나 이렇지 않고 그냥 되게 캐주얼하고 아주 편한 분위기거든요. 저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네. 대표님 지금 운동화 신고 있는데 저. 네, 맞아요. 그냥 뭐, 예, 네, 뭐 그냥 모자 쓰고 그냥 잠바 입고 오셔도 되고 뭐 저 뭐 슬리퍼 신고 온다고 뭐 내쫓고 그러지 않거든요. 예, 네, 그냥 뭐 산책하시다가 들어오셔서 보셔도 되고. 예. 네. 이제 클래식은 어렵다는 생각은 그만. 이곳에서는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편하게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클래식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의 사진들이 반겨주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아, 여기는 또 아까랑은 또 색다른 공간, 다른 공간이에요. 여기는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제주도를 처음 귀국했을 때 뭐 유럽 전역에서 유행했던 그 살롱 문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응접실이나 네, 그런 곳에서 공연을 열거나 아니면 어떤 신앙송회를 하거나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제주도에도 그런 걸 한번 진행해 볼 만한 공간이 없을까 하면서 찾다 보니까 결국 그런 공간을 찾지는 못했고 이제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자.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응접실 같은 편안한 분위기인데요.
편안하게 음악과 미술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답니다. 귀국한 후 처음 기획자로서 활동을 펼치기 시작한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강태영 씨는 이곳에서 여러 아티스트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이라 합니다. 제주의 문화예술을 떠올렸을 때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바람이 좀 있어요? 저는 이 홀이 그 어떤 제주의 신인이나 그런 새로운 아티스트들을 발굴했을 때 데뷔할 수 있는 무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반 대중들이 그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하는 건 쉽진 않지만 근데 저같이 이렇게 업계에 있고 이런 장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새로 탄생하는 사람들의 장르성을 보고 예, 그 대중들에게 소개를 시켜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소개가 되면 안 되고 이런 공간이 활성화돼서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그 사람들이 그 예술가의 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고향 제주에서 전문적인 클래식 공연 문화를 전파하고 싶다는 문화기획자 강태영 씨. 문턱이 낮아진 그의 공연장이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고 친근해질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네, 보통 공연들 뭐 서울에서 공연이 워낙 많으니까 공연을 보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신다 하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이제는 우리 제주에서 이런 정통 클래식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클래식을 대할 때의 자세, 뭐 TPU 아까 보셨잖아요. 저처럼 뭔가 옷을 차려입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전혀 그럴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클래식에 대한 지식이 조금 얕다더라도요. 이 송장의 매력 바로 그 앞에서 설명도 해주시고요. 또 SNS를 통해서 곡에 대한 공연에 대한 이야기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네. 함께 또 즐겼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중요한 거 앞으로 공연 일정 같은 것들이 좀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이제 또 이 새해가 밝지 네. 않았습니까? 네네. 3월부터 7월까지 네, 이곳에서 재즈와 성악, 국악 다양한 클래식 장르를 통해서 위클리 클래식 페스티벌을 기획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요거 좀 이제 곳곳에 다니시면서 또 함께 오늘은 어디 가볼까 고민하신 분들은요. 뭐 전체 이용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네.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꼭 들려서 마음껏 이 메마른 정서를 촉촉히 저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솔직히 저도 정말 가보고 싶었고 좀 제주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아쉽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면 이렇게나 많았네요. 좋은 정보들까지 알차게 알려준 정정 씨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이번 코너는 제주 MBC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 전망대 만나볼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로 얘기를 나눴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시사 전망대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고요. 또 제주대한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출마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요새는요, 총선 시즌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그 의미가 함축되지 않나, 이거 다 의심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지금 제가 감기로 한 2주째 고생하다 보니까 세상 건강에 대해 소중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또 명절 이후에 두 분께서는 또 첫 방송이시기도 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다루기로 한 주제. 그 송학선 일대 보존 정책이 그래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라는 얘기인데 제주 뉴 오션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했던 중국 자본이 행정 소송을 전격 취하했습니다. 신혜원 유한 회사였었죠. 예, 여기가 그 원희룡 지사 송학선언 이후에 이거 우리가 개발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 왜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소송을 걸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취하하면서 끝나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다만 이제 그 전제가 되고 쭉 추진돼 왔던 것이 그 신혜원 유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주도가 이제 사들이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요. 제주도가 신혜원 측으로부터 사들이는 비용이 583억 원이랍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애초에 신혜원이 이 땅을 살 때는
이거보다 그러니까 그 당시보다 3배 가격을 더 주고 우리가 지금 되사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새긴 한데 또 신혜원 측 제가 대변인 아닌데 예. 그쪽 입장에서는 이제 네. 관련된 절차라든가 네. 뭐 소위 말하는 뭐 투자 비용, 기회 비용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진행 비용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또 예. 자기네가 뭐 큰 장사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 같아요. 예. 사실은 뭐 땅만 사놓고 예. 뭐 사판자로 뜬 적은 없어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 매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행정 비용이다 이거죠. 예. 그리고 행정 비용, 그다음 금융 비용, 이자 예. 뭐 이런 그 정도일 텐데 어쨌든 이제 언론 보도 나오는 그 얘기가 390억 원의 시세 차익이라 그러니까 예. 신영원 쪽의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엑시트를 하고 있다, 탈출을 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신혜원이 떼돈 벌었다는 제가 검증을 할 수 없고, 예. 다만 도민 입장에서는 네. 소학산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이제 아름다운 공간이기도 하고, 예. 이제 보존 가치가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도민의 품을 오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 잠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애초에 이걸 보존 계획을 잘 잡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무턱대고 팔아놓고서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또 되사 드려가지고 이걸 또 그 보존을 하겠다고 하니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일을 벌였던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것도 거잖아요. 그것도 맞는데 상당히 역사 깊은 땅이고 예. 거슬러 가면 남재주 군까지 가야 됩니다. 군까지. 네, 남재주 군청사까지 가야 되고 예. 그때도 이제 이 일대에 예. 이제 개발 계획이 있었고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우주 발사기지 네네. 그런 계획이 있던 그런 이제 언저리라 가지고 예.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개발을 막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사실 2013년 정도만 해도 예. 상당히 제주 지역의 곳곳에 숨겨진 비경, 명승 이런 것들의 가치가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사실 이제 그러니까 중국 자본도 거기에 이제 눈독을 들여서 독점적으로 개발하면 상당히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 해서 뛰어든 건데 예. 사실 제주도의 그 도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어떤 미래 가치, 예. 그 공공적인 가치 이런 거를 생각했으면 네. 어떻게 해서든 간에 행정에서는 그거를 저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분위기는 뭐 좀 더 해외 투자를 많이 유치해서 일단 투자 유치를 네, 많이 한다라는 건데 사실 그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은 제일 노른자 위에 투자를 하지 예. 평범한 데 투자를 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황금알. 예. 아, 예, 예. 그런 면에서 그 당시 이제 도정이 좀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신혜원은 이제 뉴욕 오션타운 개발 계획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 그 예. 지역 일대는 도립공원을 확대하고 인근에 이제 알뜰이 비행장 그쵸, 제주 평화 대공원이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거기까지 그 연결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도정의 플랜인 거죠. 예, 저는 그런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왕 또 네이밍을 하실 거면 예. 이제 송악산과 알뜰을까지 연결시키는 네. 뭐 평화벨트 이 정도 해서 평화벨트. 네, 아, 벨트란다는 영어지 맞든 그런 느낌으로 해서 제주를 찾은 다른 분들, 관광객분들이나 예. 도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부분은 상당히 이 지역이 역사성을 많이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송악산 일대에 가보면 그 알뚜르 비행장으로 연결되는 곳곳에 대공포 진지라든가 아, 그렇죠. 그런 유적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고 당연히 뭐 알뚜르 비행장에는 이제 경락고도 남아 있고요. 이제 일본 그 태평양 전쟁 당시에 활주로 썼던 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한 사상 관련된 그 학살 유적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비해가지고 그 공원화 시키면은 예. 우리 제주의 역사성 그리고 예. 뭐 여러 가지 있었던 비극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주목하지 네. 못했던 부분들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게 예. 6.25 당시에는 또 대정 지역에서 우리 군사 훈련소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런 역사적인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건국 전쟁 보고 오신 거 아니죠? 아, 그건 아직 못 봤는데. 자, 뭐 송악산 그 뉴오션 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과정에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 올바른 예. 방향은 잡았고 취지에 잘 맞게 보존을 좀 잘 해 달라는 쪽으로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은 이 부분은 좋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우리가 뉴 오션타운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제주도 내 많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런 네. 일들이 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들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그 제주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대표적으로 외국 자본 중에 중국 자본이 좀 많긴 합니다만은 예. 외국 자본들의 국내 유입이 증가 조짐을 보이면서 아예 아픈 기억들이 다시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 아, 여기에 대한 걱정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생각도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중국 자본이 다시 또 제주도로 온다는 건 아직은 좀 제가 체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다만 이제 구조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이제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예. 개발할 곳과 안 할 곳을 명백하게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아예 곳과 안 할 곳. 예. 그게 정리 안 되다 보니까 예. 투자를 해서 들어왔는데 될지 말지 모르는 좀 그런 상황들이 빚어지면서 예. 어차피 개발이 안 될 곳은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명료한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제도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고자왈이나 오름 같은 이제 우리가 알기엔 공공재 같지만 예. 실제로 사유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또 개발 자체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예. 제주도가 좀 제도를 활용해서 예. 공유재로 만드는 도청의 소유로 만드는 그런 행정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다만 좀 현상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부동산 투자 이민재는 당초에 그 당시에 그 북한 관광도 있었고 네. 금강산 관광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제주도가 국내 관광지에서도 많이 소외되는 아 위기의식 속에서 나왔던 아. 지금은 사실 중국의 부동산 경제는 정말 위기 속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현재로 그 제도 자체를 뭐 완전히 없앨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투자 이민이라고 하지만 그 개개인이 그거를 뭐 부동산을 개발할 능력은 안 돼요. 와서 예. 이제 개발된 부동산을 사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러면 어디에 개발할 거냐라는 건 아까 우리 센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좀 개발이 필요한 부분하고 어느 네. 정도 개발의 여지가 있는 거하고 보존할 부분을 행정에서 정확히 예.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면 그 제도 자체는 예. 잘 활용하면서 남겨둘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 추가로 제가 제도 잠깐 설명드리면 예. 제주도만 갖고 있는 제도 가운데 토지 비축 제도가 있습니다. 비축 제도요. 토지 비축 제도 그리고 이거는 토지 비축제를 활용해서 예. 토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를 쌓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근데 현재 대상 자체가 개발 사업이라서 예. 예. 법률 조항에 아, 바꿔야 됩니까? 개발 플러스 뭐 환경이나 보존 가치가 있는 것도 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예. 그렇죠. 이제 민간에서 이제 고자월 사기 그 토지 사기 뭐 운동 같은 거를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아무래도 민간의 자본이 그 재원이라는 거는 예. 뭐 이게 무슨 어떤 이익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도 있고 도에서 어떤 큰 단위의 돈을 이제 지원을 받아서 같이 진행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시사전망대 1부는요 송악산 뉴 오션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제주의 관광 개발과 관련된 대규모 개발과 관련된 문제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송악산은 제주에서도 정말 손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잖아요. 네. 수성화산이자 이중분화구의 송악산은 지질학적인 가치도 매우 높고요. 또 역사문화자원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매입 가격에 3배나 주고 매입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다시 도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 같아서 네. 이건 참 다행이네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많이 접하시면서 느끼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훼손되거나 개발이 된 이런 자연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다는 것들 아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일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잘 보존하고 또 가치 있게 활용할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들이 각 주체들이 모여서 정말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문화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연초 보통 이제 우리가 1, 2월이라고 하는데 네. 이때는요 전시나 공연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많이 부족해서 새로운 문화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예술가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보릿고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최근 이러한 보릿고개 속에서도 이 한 줄기의 빛이 원도심 주택가를 비쳤다고 하는데요. 네. 이 한국 문화예술,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시각예술가들이 작품을 내걸었다고 하는데 오늘도 도민 리포터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회사를 네, 기웃하시는데 회사 앞에서 기웃하시는 게 뭔가 사연이 있으신가? 누굴 찾으러 오셨나? 진짜 연락 올 때가 됐는데 주변에 다 자랑도 해놨는데 이게 뭐야 진짜 이 PD님은 왜 연락이 없어? 도민 리포터 소연씨 응? 여기서 뭐 하세요? PD님 이번엔 진짜 저 맞죠?
제가 진짜 도민 리포터 맞죠? 아빠. 도민 리포터가 하고 싶으셨나 보네요. 도민 리포터 하나 더 줘봐. 코믹 우름 전문 연기자. 역시 능력자. 오늘 제가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자, 저랑 같이 떠나보실까요? 재밌는 분이네요. 그러네요. 텐션 마음에 드네요. 들어가시는 것도 아까 등장처럼 굉장히 사연이 있어 보여요. 네, 사연이 있어 보여요. 아침 뭐지?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 같아요. 잘못 찾아왔나? 뭐 이상한 것들 막 있는데 어딘가 오긴 왔는데 오래됐지만 막 힙한 막 이런 느낌? 우리 도미니 피터가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에요. 아 근데 왜 이렇게 그림이 많아? 우와 재미있으시네. 와 이런 그림 처음 봐. 오 저기 나 닮은 예쁜 아이도 있다. 와우. 어? 아 여기 계셨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여기는 아트스페이스 전시장입니다. 이번 전시는 지금 21분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고요. 회화, 드로잉,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그리고 설치 작업, 오브지 네. 작업까지 해가지고 1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고요. 네.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네, 아트페어 형식입니다. 판매도 가능해요? 네,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 정도 하는지? 작품 가격은 10만 원대에서 100여만 원 정도. 100여만 원이요? 네, 100만 원 내외 가격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작품 가격 듣고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이상의 그 작품 가격이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투자 가치가 네.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런 미술로 재택하시는 분도 맞아요. 계시고 어쨌든 전시와 함께 아트페어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매력이 있네요. 작품마다 이름이 막 적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름이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작품명이. 네, 보통 전시장 가면 작품마다 캡션이라고 해서 작품이 어떤 형식을 갖고 있거나 작가의 이름이 뭔지 이런 것들이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을 말하는데 저희 이번 아트페어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작가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근데 일부러 다 캡션을 뺐습니다. 캡션을 뺀 이유는 작품에 좀 더 집중하셔서 작품을 보시고 본인이 좀 더 끌리는 작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집중하시라고 일반적인 캡션을 제거한 상태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도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살려서 그런 건지 네.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아늑한 게 사랑방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아늑해요. 사진이야, 그림이야. 아, 이 피톤 치드의 향기 막. 사진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누구신가요? 아, 이 작업의 네, 작가입니다. 너무 멋져요. 그래요? 마음에 우와. 드세요? 네, 엄청 마음에 들어요. 제가 원래 숲을 좀 좋아해서 네. 고자왈에도 좀 많이 가긴 하거든요. 네. 제가 제주의 예, 그 자연을 예, 주제로 잡는 그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진짜요? 네, 여기는 고자왈이고요. 네. 아, 네. 네. 작가님, 혹시 이번 전시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아, 저 전시가 없는 1, 2월은 전시가 없는 보통 전시가 없는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좋은 취지로 네, 아트페어를 열게 돼서 네.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어떤 작품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저기 서울에 있을 때 잡지라고 하죠. 매거진 쪽 그 사진을 찍었어요. 네. 이제 패션이나 뭐 건축 뭐 이런 광고 사진을 주로 찍다가 네. 제주로 내려오게 돼서 그 이제 제주에서는 이제 또 개인 작업을 병행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작업하다 보니까 혹시 달라진 부분도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제주 오기 전에는 여행으로 왔다면 여행으로 와서 제주를 느꼈을 때는 그냥 자연이 너무 맞아요. 아름답고 어딜 가나 다 좋았고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냥 제주의 겉모습이라고 네. 하나요? 그렇게 보이다가 제주로 이주를 해서 살다 보니까 그 안에 그 모습에서 안에
안에서 이제 들여다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예, 또 작업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불모지라고 불리는 제주잖아요. 네. 작업 환경으로는 어떤가요? 제주는 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기 네. 때문에 예. 그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작업은 무한대의 어떤 그 소재를 가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정말 부담 없이 와서 이렇게 전시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편한 꼭, 마음으로 가기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전시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많은 작가님들의 작품을 한 곳에서 또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상홍 대표님이 항상 좀 열린 마음으로 저희가 이 작품 보는데도 너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작품들을 좀 제주 생활하면서 많이 접하게 돼서 너무 마음이 참 너무 좋아요, 진짜. 오늘은 많은 작가분들과 많은 작품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 점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행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민 리포터 김소연이었습니다. 또 올게요. 네, 제주 원도심에 이렇게 주택을 활용한 게 너무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따뜻하게 그냥 이웃 집에 방문하듯이 편안한 네. 마음으로 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좀 방문하시고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전시도 좀 참여를 하시면서 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또 문화를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아트페어는 이번 달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려 있다고 하는데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사전 예약을 해야 된대요. 가시기 전에 뭐 네. 전화나 SNS로 간편하게 예약만 하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도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이번 주부터 해녀조업 안전사고주의보가 발효가 됐다고 하죠. 네, 맞아요. 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요. 지난해에 해녀사고 발생 건수가 두 배나 많은 34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그 해녀 삼촌들이나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조업 나가시기 전에 뭐 사전에 기본 안전 장검은 물론이고 또 뭐 이런 기본적인 이제 운동 같은 것들 준비하시고 나가실 텐데 좀 사고가 안 났으면 하는 바람들 다들 있거든요. 맞아요. 가족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녀분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날씨가 변화무쌍하고 이럴 때는 좀 몸이 적응을 하려고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특히나 이 해녀분들이 활동하는 곳은 바다니까 이게 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생명이랑 좀 직결된 정도로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네. 좀 유념하시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디지털 맥은 로그인 제주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